잠들기 전 침대에서 딱 10분 투자에 코끼리 다리 탈출하는 운동법 7. 브라이트 사이드.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하체 통통족들에게 허벅지 안쪽살이 닿지 않는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다. 특히 소위 만해 몸매 갑이라 불리는 여자 연예인들의 스키니진 라인을 볼 때면 출렁거리는 내 살들이 야속하게만 느껴진다. 허벅지 살은 한번 찌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 마의 살로 유명하다. 따라서 꾸준히 운동을 통해 라인을 다듬고 붓기를 빼주는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아래하 팬츠나 스키니진을 마음껏 입고 싶어도 터질 듯한 허벅지 살과 코끼리 다리를 연상케 하는 울퉁불퉁한 라인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면 이 기사에 주목하자. 잠들기 전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법 7가지를 소개한다. 다가오는 여름 완벽한 다리 라인을 위해 딱 10분만 투자해 날씬한 허벅지 라인을 갖길 바란다. 라인 다운 스쿼트. 브라이트 사이드. 다리를 곧게 펴 발목을 교차한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아래로 내렸다 올렸다를 10번 반복하면 된다. 다리 곧게 뻗어 교차하기. 브라이트 사이드. 가장 쉬운 운동법이다. 하지만 탄탄한 다리 라인을 만드는데 이만한 운동은 없다. 양다리를 곧게 뻗어 올린 후 교차하며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된다. 이때 종아리에 힘을 줘 탄탄하게 만들면 효과가 더 좋다. 다리 벌렸다 오므리기. 브라이트 사이드. 양다리를 바깥쪽으로 쫙 벌렸다 오므렸다를 10번에서 15번 반복하면 된다. 허벅지 안쪽살이 당기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안쪽살을 빠지게 하는데 가장 유용한 운동법이다. 발레 동작. 브라이트 사이드. 옆으로 놓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린 후 그대로 다시 발을 내려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 놓는 동작이다. 10번 반복하면 된다. 엎드려 다리 들기. 브라이트 사이드. 엎드린 상태에서 두 다리로 엉덩이를 차듯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된다. 무릎 들어 올리기. 브라이트 사이드. 옆으로 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배쪽으로 당겨 기역자를 만든 후 위에 놓인 무릎을 위로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된다. 다리 교차 스트레칭. 브라이트 사이드. 똑바로 누워 한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긴 후 15초 정도씩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이다.
자연스레 스트레칭이 되면서 예쁜 스키니진 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